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RPM 114페이지 질문 사람. 괜찮습니까? 괜찮았나 보네요. 넘깁시다. 115페이지 질문. 911번. 또. 괜찮습니까? 뭡니까, 이게? 911번 보자. 911번 보면은 3과 108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공차가 1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 그러니까 N이 지금 최소 자연수래. 작아야 되고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3부터 108까지 105 차이 나는 거 맞지? 105. 됐니? 근데 105라는 거는 소인수 분의하가 얼마니? 3 곱하기 35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네. 됐죠? 소인수 분의도 몰라, 지금. 어? 어? 다시 계산해보고 있어. 15 곱하기 7은 35 더하기 70이니까? 105네? 맞네?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 잘 봐.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이게 듬성듬성 통통 뛰고 약간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은 공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공차가 커야 돼. 그치? 근데 있잖아. 그럼 공차가 제일 크면은 한꺼번에 퉁 가면 되는데, 그럴 순 없어. 왜냐면 N은 자연수니까 못해도 여기 한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못해도 한 개는 걸고 가야 된다고. 자연수여야 되고. 맞지?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108까지 총 이 거리가 105가 차이 나는데 여기를 지금 자연수 개수로 통통통 일정하게 나눠야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등차 수열인 상황이고 공차가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그럼 지금 105 다음에 크게 잡을 수 있는 공차 얼마입니까? 맞습니까? 혜주야, 맞아? 맞지 않냐? 공차가 1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고 N개의 자연수고. 그쵸? 이거, 야 근데 이거 공차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35면 안 되냐? 이거 공차 35면 안 돼? 이거 왜 최소의 자연수고. 아, 문제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한 거지, 지금. 작으면 작을수록. N이, 공차가? 아, 맞아. 아, 깜짝이야.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문제. 야, 쌤이 잘못했어. 야, 미안. 쌤이 헷갈렸어. 미안. 이 N이 아니라 공차가 최고 자연수네. 공차가. 나 N인 줄 알고. 어, 미안. 공차가 최고 자연수여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공차가 그럼 얼마면 돼? 3이면 되는 거지. 3! 맞죠? 됐지? 105에 약수여야 되니까 그래야 통통통통통 자연수만큼 뛰면서 108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105라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지금 3 곱하기 35니까 뭔 얘기야? 3으로부터 3 곱하기 35만큼, 그러니까 공차가 35번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AN 있는 데까지는 한 칸 전이니까 몇 개? 공차를 34번 통통통 뛰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3으로부터 한 칸 가면 A1, 두 칸 가면 A2니까 34칸 갔을 때가 AN이기 때문에 N이 얼마다? 34면 되겠다. 그치? 끝날 거겠어. 다음 116페이지 질문인 사람. 917번 또 괜찮습니까? 917번 아,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숙제 다 하고 마지막에 숙점하고 풀이 절대 참고도 하지 마세요. 답지 괜찮지? 참고하지 마. 그냥 나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나아.
17번 보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서로 다른 네 수의 합은 8이고 가장 큰 수는 가장 작은 수의 3배라고 할 때 네 수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수 등차 수열인데 얘 합이 8이래. 그리고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곱하기 3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래서 4개의 수를 다 곱하라고 하네. 아 근데 사실 얘는 다 굳이 그럴 거 없는데 여러분들 4개의 숫자가 등차수열 이룬다고 하니까 내가 A plus D A plus ED A plus 3D 이 정도로 놓고 풀면 돼. 그리고 4개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얼마? 4A 플러스 6B 그쵸? 얘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 8이라고 그랬어. 그냥 가장 큰 수가 지금 얘라고 하자고 공차된 양수라고 가정하면 되니까 가장 큰 애가 가장 작은 수의 3배래. 그러니까 A 플러스 3D는 3A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위에 식이랑 아래 식 열림만 하면 A랑 D 금방 구할 수 있잖아. 해주자 맞아 아니야? 근데 왜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됐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4개의 숫자가 등차수열 이룬다고 했을 때 이거 그냥 보기만 해. 얘들아 3개의 숫자 등차수열 이루면은 이렇게 놨을 때가 가장 깔끔한 거 알지? 그래야 다 더했을 때 3A만 딱 남으니까. 이거 옛날에 수열 가르칠 때도 알려줬는데 4개의 숫자 등차수열 이룰 때는 이게 짝수계다 보니까 안 맞아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 이렇게 잡아주면 편해. 4개 더하면은 4액이 나오거든. 대신에 얘는 공차가 얼마지? 공차가 얼마야? 2기야 2기.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놓는 것까지는 아주 멋있고 간지가 나니까 괜찮거든? 공차가 2기인데 우린 맨날 지를 써와가지고 지가 공차인 줄 알고 실수를 엄청 많이 해. 이거 괜히 가르쳤더니만 이렇게 놓고 풀더니 지가 공차인 줄 알고 실수해 와.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똑같은 답 나오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 없다고.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 가오 넘치면 이걸로 풀어도 돼. 알았어? 선생님은 물론 이것도 풀기는 했어. 나는 뭐 실수 안 하니까 이거는. 알겠죠? 야 17-2번도 질문이지 해줘. 9-17. 나 이거 여기 917번에 2번. 이건 질문 아니야? 아 그래? 917번에 2번 질문이냐? 2번도 질문이야? 17번 질문이야?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랬어. 괜찮아 정말? 그래 알겠어. 여러분들 식을 잘 봐라. 문자 잘 봐라. 애들 피곤하니? 아니요. 피곤해 보이는데? 그것도 뭐야? 뭐? PPL이야? 먹어보려고 자랑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보세요. 2 플러스 1으로 3개나 샀다고요? 어? 맞아? 2 플러스 1이었어? 귀여운 여성이구나. 자, 얘들아. 117페이지 질문. 크게 얘기해줘. 923. 923번? 4번. 그래, 고마워. 924번 또? 괜찮니? 그럼 924번 봅시다. 924번도 사실은 진짜 등차수열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그러니까 상황이 해석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을 수 있는데 37 얘는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야. 다 자연수야. 자연수 그쵸?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에서 주고 있는 모든 항이 자연수다 라는 말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죠? 뭐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들아, 모든 항이 자연수리잖아! 뭘 알 수 있어, 뭘! 뭐? 공차가? 자연수다? 정확하지. 왜냐면 지금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다 자연수 나오려면 공차도 자연수겠구나. 물론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건 아닌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긴 해도 그래도 아 해도 진짜 저 그냥 너 지금 네 앞머리랑 놀고 있었지? 아니 얘 지금 앞머리가 앞에 있는 애들에서
공차 10개씩 차이 나지, 10개. 그럼 공차가 10개씩, 10개의 항에 대해서 차이 나니까 55부터 155까지 100D 차이 난단 말이야, 100D. 그럼 D가 얼마야? 1이야. D가 1, 맞죠? 그럼 또 지금 얘랑 비교해보면은 공차가 50 차이 나는 게 항이 10개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랑은 50D 차이 날 거야, 50D. 그 말은 여기서 50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 105가 정답이겠지? 됐죠? 물론 너 다르게 풀어도 괜찮고. 더 질문 없니? 괜찮아? 일단 여기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이거 한 가지만 좀 같이 얘기 좀 하자.